요즘에 현대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현대차를 보면은 PPL 없습니다. 차가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현대차라 그러면 야 고장이 좀날 수도 있고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타는 차?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내수하고 해외 파는 거하고 뭐가 달라서 불만이 많지만은 뭐 그냥 저렴한 거 타는 차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차들이 다들 성능이 좋아져서 성능으로는 차이를 잘못 느끼겠죠.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품질에 대해서는 뭐 외국의 B사라든지 둘다 B사네. 뭐 외국의 BM사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뭐 아니면 심지어 뭐 도요다라든지 뭐라든지 일본차라든지 품질로는 다 좋은 것 같아. 이제는 다 올라와서 상향 평준화돼 버려서 저 현대차 우리 집에 저희 아버지 차도 있고 막 많긴 한데 충분히 성능으로는 이제는 디자인으로 좀 승부하는 시대가 비슷하게 아니면 기업 이미지 뭐 이런 게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요즘에 나온 현대차가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죠. BPL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동학 개미 운동이 3월 달에 여러분들이 산게 우리 삼성으로 뭉쳐진 형들 삼성전자 외에 2위가 현대차였어요. 지난 3월 달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산 게 물론 삼성전자가 무려 4조 5천억을 샀고 2위가 현대차 7천억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많이 샀을까? 그거를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나는 형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물론 주가는 13만원 하던 게 7만원 갔다가 요 9만원에 있습니다. 코스피하고 비슷한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이슈 몇 개 말씀드리면은 서울시가 이달 초 현대차가 무려 10조 원을 주고 샀던 GBC 있죠? 그 높은 빌딩 글로벌 비즈센터 착공 허가가 2020년 4월 30일 날 따끈따끈하게 나왔어요. 자 드디어 착공합니다. 이거 산 지가 언젠데 5년 8개월이네 6년 만에 착공받았어. 드디어 10조짜리 가 뭐가 올라가요. 생산 유발 효과 260 이건 모르겠고 뭐 이런 계산이 나릅니까. 드디어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2023년에 언젠가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영동대로 환승 세트 부동산 시장의 최대 떡밥 중에 하나죠. 철도만 다섯 개 옛날에 보여드렸던 코엑스 앞에 여기에 뭐 100몇 층짜리 아까 GBC가 들어서고 그 앞을 땅을 전부다가 공원으로 만들어서 여기는 사람들이 걸어다니게 하고 여기 아래 지하로 들어와서 지하에서 위로 올라가고 철도가 뭐가 지나가고 뭐가 지나가고 다섯 갠가가 지나가는 복합 환승 센터를 코엑스 앞에다가 그 땅값 비싼 데다가 만들겠다. 이게 올해 사 1, 2년 내 최대 떡밥이죠. 광역 복합 환승 센터. 여기에 SRT나 KTX까지. 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 SRT나 TTX를 진짜 여기다가 넣으면은 야, 이거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고속 열차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넣겠다라는 게 원 계획이었는데 지금 교통부에서 이거 X 나서 못 넣을 것 같은데 드디어 착공을 하고 있어요. 2023년에니까 아마 요 위가 이렇게 녹색 공원으로 사람들이 차가 못 다니는 이런 데로 이제 걸어 다니는 거 하고 지하로 들어갔다 지하로 나오고 아래에 뭐 다섯 개에서 여섯 개 뭐가 돌아다닌다는 건데 제 예전에 회사를 나오기 직전에 저희 옆팀 팀장님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요즘에 너무 큰일이라고 형 왜 큰일이에요 그랬더니 아 너무 여윳돈도 없고 진짜 가진 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자기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곧 은퇴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재테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막 상담 요청하고 막 고민을 얘기했어요. 아 형 집 한 채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어디에 계세요 그랬더니 이 근처 어디에 있는 47평인가 뭐 50평짜리 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진짜 마우스 던질 뻔했어요. 지금 누구 놀래느냐고 지금 아 이거 하필 여기였어 여긴지 여긴지 와 여기 40몇 평짜리 이거 언제 샀어요? 그랬더니 꽤 됐어요. 그것도 한 7, 8년 한 10년 가까이 됐어. 위치도 기가 막혔어요. 제가 네이밍도 있어. 요즘에 흔히 좋아하는 브랜드 네이밍 있는 데를 기가 막히게 여기를 산 다음에 아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저한테 그러길래 진짜로 하나 저는 집 한 채도 없어요. 집 한 채도 없어요. 전세 살고 있는 사람 앞에서 지금 이걸 장난 지금 아우 진짜 때려주리고 싶었지만은 그 팀장님이셔서 야 이게 게다가 40평 중반 때. 그럼 도대체 얼마일 거야? 이게 평당 얼마가 나올지 감이 안 오는데? 여기 근처라면 야 평당 야 요즘 같은 때면은 저거 최소 30억 아닌가? 제가 시가는 모르지만 이거 평당 7천만 잡아도 30억이잖아. 8천 잡으면 더 올라가고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거 30억 넘어갈 거 아니에요. 40평 되면은 그 팀장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잠깐 제가 삐졌던 거는 첫 번째 그 부러워서였고요. 뭘 걱정을 하신지 모르겠어. 최소 30억대 그거면은 그때 대출도 없다고 하시더만 뭐 하여튼 현대차가 요즘에 저게 착공되는 게 커다란 이슈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이슈는 현대차의 미래 이거였죠. 옛날 축하 방송 보세요.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거 도심 항공 모빌러티 개인용 비행체 그 PAB 파브를 실제로 만들려나 봅니다. 그 때문에 상시 채용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경력이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경력이구나. 아, 나 신입 채용인 줄 알고 경력이네. 이것도 경력이 있나? 무슨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이거 모빌러티인데? 무슨 경력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경력을 기체 구조 설계의 경력. 많이 하시는 거죠. 집에서 뭐 심심하면 하시는 거니까. 뭐 이런 거 하시는 경력 있는 분들은 그 지원하시면 됩니다. 신입이어도 경력 같은 신입이면 아마 채용해 주실 거예요. 뭐 월급을 신입처럼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걸로 하시면 되는데. 형님들이 저 현대차 주식을 그렇게 많이 산 거는 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로. 마음으로. 왜냐? 주변에서 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 이 차가 이쁘지 않냐. 이게 뭐냐면은 광고 없습니다. 절대 광고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제네시스 신형 G80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너무 예쁘다는 거야. 그런가? 저는 참고로 맛을 차이를 잘 못 느껴요. 밥을 먹어도 저희 어머니는 항상 요리를 한 다음에 우리 아빠를 드려. 그래서 아빠가 아 이게 뭐야 그럼 항상 저를 줬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게 잘못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몰라. 입맛이 둔해서 대충 먹거든요. 그 맛이 그 맛 아니요? 이러고 대충 먹기 때문에 뭐 야구르트에 밥 말아먹고 뭐 콜라에 밥 말아먹고 그래요. 그냥 대충 먹어요. 뭐 그게 그 맛이지. 맛이 둔해요. 그래서 미적 감각도 굉장히 둔해. 그 차가 그 차 같고 생긴 게 보면 사실은 그런데 이게 뭐 디자인이 뭐 그렇게 예쁘고 어쩌고 그러면서 누적 계약이 33,000 되고 역대 급 계약이고 기다리려면 기본 6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이게 뭐 자동차 사이트에서도 뭐 모양이 예쁘게 나왔다는 등 뭐 이런 게 그렇게 많대. 이게 예전에 펠리세이드인가? 거기서도 나왔다는 거냐. 내수 시장에서는 이제 자동차 성능에 대해서는 외제차건 국내차건 우리가 제로백 할 거 아니잖아요. 0km에서 100km 가는 게 몇 초 걸립니까? 자 3초입니까? 5초입니까? 이거 누가 따져 요즘에 시내 다니는데 제로백 뭐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오래 다니는데 고장 없이 무난하게 다니면 되는데 요즘 차들이 대부분 상향 평준화돼서 뭐 다니는데 문제 없으니까 이거 예쁜가 안 예쁜가 디자인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뭐 예쁘게 나왔고 역대급 계약이고 솔직히 저는 둔감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이게 뭐 죄송합니다. 자 그런 말씀드리면은 좀 혼날 것 같기 때문에 죄송한데 뭐 이런 차랍니다. 이게 그렇게 예쁘다고 조선 벤틀리라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주식을 한 사람들이 주변을 보니까 다 같이 예쁘다 그러고 다 같이 잘 팔린다 그러고 대기 고객만 3만 명 6개월 이상 게다가 이거 증산 중입니다. G80이 월 5천 대인데 지금 월 7천 대로 늘리겠다 증산을 해야겠다. 남들은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다 골로 가고 있어요. 세상에 이게 잘 팔린다고 이렇게 호황이라는 회사가 현기차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 아니 어떤 나라가 차가 그렇게 잘 팔려서 요즘에 6개월 이상 대기를 타야 되고 이 지구상에 없는 현상이 현기차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게 증산을 한데 남들은 자동차 공장 셧다운하고 있는데 와 이게 말이 되나. 그 다음에 물론 이런 거는 광고가 많겠지만은 뭐 외신도 호평이다 뭐 이런 거는 뭐 잘 모르겠고요. 뭐 그런 말과 함께 물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저 디자인을 만든 사람이 저는 잘 몰랐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뭐 디자인 거장이라고 루크 동커볼케 독일 분인가? 이름이 어려우시네요. 이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가 이 디자인을 다 맡아서 했는데 정말 이 아저씨가 한 다음에 디자인에 관해서는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다. 다시 볼까? 잠깐만 저런 명장의 차라 그러니까 또 다시 보게 되는데 괜찮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벤틀리의 수석 디자이너 출신이라고 하죠. 돈 많이 받고 우리나라에 오셨을 텐데 요거를 만든 다음에 무슨 상이란 상은 다 받고 다 받으니까 와 진짜 사직을 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이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돈은 벌만큼 벌었다는 거죠. 아하, 야 부럽다. 다른 데로 이직하는 것도 아니라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5년간 후회 없이 일을 했고 멋진 성과도 냈으니 박수칠 때 떠나면서 야 멋지다. 남자들이 다 꿈꾸는 바로 그것. 야 얼마를 받았지 모르겠죠. 수십억 받았겠죠. 하여튼 돈도 많이 벌었고 5년간 후회 없이 성과도 냈으니까 이미 자기 명성은 올라갔고 내가 조금 쉬더라도 나온다면은 다시 당연히 모셔갈 테니까 어딘지 몰라 박수 떠나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 아 멋지다 멋져. 하여튼 현대기아 제네시스 디자인의 미래 설계 여정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행운이었다. 굿럭 친구들 하면서 떠나는 거잖아요. 나는 벌만큼 벌었다. 아 진짜 멋지다. 하여튼 저런 걸 하면서 떠났다고 하지만은 저 뭐 이런 거 예전에 나왔던 펠리세이드 이런 것들도 지금 내수에 그렇게 뭐 잘 팔린다고 대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3월에 내수 판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야 이게 세상에 이런 나라가 3월 내수 판매가 플러스야. 야 이게 말이 되나?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대단한 현상이 아닐까. 이 와중에 물론 글로벌은 갔습니다. 얼마나 갔냐면은 지금 마이너스 26% 있는데 간 거를 넘어서서 국내에서 내수에서 해준. 와 이 시국에 1분기 영업이익이 덕분에 어떻게 됐다?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영업이익이 1분기에 8,638억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이게 증가한 회사가 있나 싶어요. 물론 그럼에도 주가가 많이 못 오른 이유는 일단 2분기가 글로벌 생산 판매가 국내는 좋을 것 같은데 2분기에 글로벌은 야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다 갔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차가 만약에 뭐가 있다면은 지금 해내야 돼요. 왜냐?
다 갔거든. 좀 이따 보여드릴게. 경쟁자들이 다 맛이 갔어요. 지금 경쟁자들의 나라는 한창 코로나의 굴레에 빠져서 저 멀리 있고, 우리나라 코로나 어느 정도 끝나고 내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 있는 자동차 회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인데, 그럼에도 일단 현대차는 2분기에 글로벌은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꼭 현대차뿐만 아니라 4월에 뭐 수출 자체가 24%가 줄었기 때문에 골로 갈 걸 예상이 되는데, 유럽은 얼마나 골로 갔는지 보여드릴게요. 3월달 거긴 한데 현대 기아차가 마이너스 42% 났거든요. 유럽 자동차 시장에. 이게 믿기지 않지만 선방입니다. 마이너스 42%면은 선방이에요. 심지어 마이너스 42%인데 MS가 올라갔어. 얼마나 경쟁자가 골로 갔는지 알 수 있죠. 왜냐면 평균이 마이너스 52%입니다. 평균보다 10% 가까이 자란 거고,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85%고요. 프랑스는 마이너스 72%. 스페인은 마이너스 70%. 거의 다 골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42%면은 정말 훌륭하게 잘했어. 얼마나 훌륭하게 잘했냐. 기아가 유럽 주요 브랜드 중에서 1등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33%인데 이 정도면은 최우수상. 현대가 50%인데 이 정도여도 굉장히 훌륭해. 우리가 들어본 웬만한 회사들은 여기 뭐 포드, 르노 마이너스 70%, 혼다 마이너스 60%, 물론 도요다는 마이너스 60% 하지만 굉장히 잘한 거예요. 마켓시어가 올랐어요. 이 아래가 다 골로 갔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게다가 세계 자동차 공장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71%가 셧다운이에요. 한마디로 내 경쟁자 중에서 71%가 누워있어. 야야 떼도 있다 얘들이 누워있어요. 일단 누워있기 때문에 현기차는 35% 누워있지만 70%가 셧다운이 돼있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적다. 물론 현기차도 올해 순이익이 당연히 글로벌리 날라갔기 때문에 엄청 안 좋을 것 같은데, 삼성증권의 에포트를 보면은 여기 있어요. 아, 도요다는 대단하다. 하여튼 일본은 뭔가 이상해. 아까 전에 광고 시장에서 보였지만 이 나라는 뭔가 독특한 나라야. 모바일 사용하는 인구가 줄질 않나, TV 시장에 뭐 광고 시장이 오르질 않나, 자동차에서도 하여튼 뭔가 좀 희한한 나라인데, 보다는 뭐 경쟁력이 워낙 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에 순이익 하향폭이 가장 적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유럽과 미국을 기반으로 한 나라들은 거의 같기 때문에 이 정도로.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 레포트를 가서 보세요. 순이익 전망치가 뭐 완전히 저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게다가 글로벌 자동차들의 지금 상황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얘네들은 문을 거의 다 닫았기 때문에 지금 돈 빌리고 있어. 신용공여, 돈을 빌려야 되는 임원 급여 삭감 이런 건 당연하고,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빌릴 수 있을까, 대출 요청을 하는데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옛날에 리만 때의 경험을 보면은 현기차가 진짜 리만 때 글로벌 자동차들이 다 골로 갔을 때 이게 한번 있었어요. 참고로 저는 현대차를 안 샀습니다. 다 골로 갔을 때, 저때 중국 시장에서 막 뛰면서, 게다가 저때는 다른 경쟁자들이 골로 가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태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은 도요다가 갔어요. 니콜 기억나십니까? 도요다 무슨 뭐 브레이크가 안 밟혀서 뭐 전 가족이 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등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도요다가 리콜에 휩싸이면서 도요다 판매가 골로 가면서 현기차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고, 그때 뭐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MS를 올려면서 현기차의 글로벌화가, 이때 전까지는 현대차가 절대 글로벌 브랜드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리만 이후에 글로벌 브랜드로 뛰어오르면서 지금도 아직도 사실은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이때 아 잘 모르겠네. 이런 그런 논리를 펼치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다 누워있지 않냐. 글로벌 피어가 이제 경쟁자라는 뜻인데, 글로벌 피어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를 가장 잘 극복한 한국에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 아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 같은 데서도 반토막이 났지만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닐까, 가장 먼저 되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어요. 자동차 시장에서는 뭐냐면은 차량 환경 규제를 굉장히 완화해주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코로나로 차가 안 팔리는데 지금 환경 규제하냐, 지금 우리를 살려라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상당히 우리로 치면 좋아지고 중국으로 치면 골로 갔냐면은 세계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시장 1, 2, 3위가 바뀌었어요. LG화학이 세계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한국 3개사 점유율이 무려 42%까지 올랐어. 왜 그랬을까? 중국이 갔어요. 중국이. 옛날에는 글로벌 자동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중국이 CATL 이런 데가 엄청나게 높았는데, 지금 저런 이슈들로 보조금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뭐 연장받고 뭐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저쪽 시장이 안 좋은데, 자, 지금까지는 희망사항 행복회를 보여줬고, 현실적인 얘기는 당연히 첫 번째 교육량이 줄고 있다. 현기차도 당연히 수출 기업인데 교육량이 감소되고 수출량이 감소되는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저도 이 의견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이문영 이제 연구위원님의 레포트를 가서 보세요. 리만 다음에 변화가 10년을 갔는데 코로나 다음에 이동 감소의 시대,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예전에 8천만 대를 한번 찍었거든요. 8천만 대를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진짜?
한마디로 우리의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히스토리컬 피크를 쳤다. 코로나가 회복되면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졌잖아요. 영원히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면 옆으로 기는 최소한 거의 늘어나지 못하는 이제는 마켓쉐어 그 비중의 싸움만 해야 되지 이게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다시는 8천만 대를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 사실은 이게 약간 그런 징후가 보이긴 했어요. 자동차 시장에서도 이게 자동차 글로벌 수요인데 그렇게 증가를 못했죠. 2015년 17년 이후에 8천만 대 조금 넘는 시장을 계속 유지하지 그렇게 증가를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리만 사태처럼 쾅 터지면서 이제는 이런 시장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시장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2017년을 정점으로 둔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수요도 이제 늘어날 때가 늘어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쇠퇴하고 아까 전에 교육량 비중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하게 글로벌 자동차 수요도 히스토리컬 하이 피크아웃을 했다. 아하 진짜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역성장을 했는데 회복되는데 5년이 걸렸다. 코로나도 비슷하게 오래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전기차도 내수 시장에서 야 진짜 내수만 보면 너무 사고 싶거든요. 근데 글로벌에서 과연 예전처럼 리만 이전에 전기차가 한번 완전히 이렇게 떴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뜨는 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차는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참 예쁘고 잘 만드는 것 같은데 내수만 보면은 과연 글로벌하게 이거를 되돌릴 수 있을까? 인도를 무시한다고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인도를 준비해왔습니다. 형님들의 그런 의견이 그 나올 줄 알았죠. 그래서 인조 자동차 수요도 조사해왔어요. 딱 조사해봤더니 그 역시 2018년도부터 그렇게 늘어나는 게 조금 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도도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정말 인도가 황골탈태해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